네, 반갑습니다. 미스터 선입니다. 스윙 패턴의 힘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Don't forget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on't forget 하면 잃어버리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 잊지 말라는 의미로 제가 Don't forget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대표적인 표현은 Don't forget 뒤에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미죠. Don't forget 하면 미죠. 나를 잊지 마세요. 그렇죠? 자, 이걸 잊지 마세요 하면 Don't forget it이고요. 자, 이런 것들 말고요. 뭐뭐 하기를, 어떤 행동을 잊지 마세요. 자, 대표적인 표현은 나한테 전화하는 거 잊지 마. 너 아침에 7시에 전화해서 나 깨우는 거 잊지 마. Wake up call 해줘야지. Don't forget. 자, 전화해라. 뭡니까? Call me가 되겠죠. 그런데 자, 잊지 마세요 한 다음에 나올 내용은 전화하기가 되겠죠. 전화해라가 아니라 전화하기로 만들기 위해 to call me가 되겠습니다. to call 하면 전화하기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don't forget to call me 이렇게 이후에 to와 함께 행동을 붙여줄 수 있는 패턴 함께 배워봤습니다.